퍼플레이 아비트럼 구매 후 퍼플레이 NFT 구매하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아비트럼을 검색하고 구매를 합니다. 아비트럼을 구매하면 하단에 입출 구매 나오죠. 여기로 아비트럼이 나오고 아비트럼을 출금을 합니다. 여기에서 최대 그리고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상단에 요거 누르고 아비트럼을 누르면 여기 지갑 주소가 나옵니다. 요거를 복사.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안 넘어가는데 아무튼 최대 누르고 그 주소를 적고 넘기면은 몇 초, 몇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여기에 아비트럼이 나오고 이 이동을 아비트롬에서 스펜딩으로 내 지갑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이더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금 시세로 7만 원인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0.024인데 0.03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아비트롬에서 업비트로 다시 넘길 때에도 이더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스펜딩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아비트롬이 생기고 마켓에 가서 차량을 구매하면 됩니다. 차량은 어떻게 구매하냐면 지금 기본 여기 파워가가 116인데 136 정도 맞추려면은 13대가 있어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그러니까 두 대만 더 사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은 레어나 엘리트나 에픽으로 내 자금에 맞게 사고 노멀은 필요가 없고 슈퍼코어 할 때도 왜 메인은 노멀 안 하잖아요.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어만 사거든요. 레어 한 보통 45 세단. 스피드 특화죠. 이렇게 스피드 능력치, 스피드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조금 잘못 올려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올렸어요. 다만 에너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추가 에너지가 하루에 한 번씩 더 생깁니다. 얘는 3, 9, 3, 9. 3시, 9시, 3시, 9시 네 번에 걸쳐서 하루에 차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 됩니다. 게임을 켜놓기만 하면 됩니다.